올버즈 플랫 슈즈 언박싱입니다. 이렇게 박스에 나오고요. 위에 올버즈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박스를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포장이 잘 되고 있어요. 이게 환경을 생각하는 운동화라고 유명한 신발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플랫 슈즈고 선물 받았어요. 홍보용은 아니고 선물 받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울버즈에서 신발 플랫슈즈라고 나온 거고, 이거 선물 주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사이즈 조금 작게 주문하라고. 그래서 저는 한치수 작게 했고, 사무실에서 신으려고 주문했어요. 이렇게 그 신축성도 좋고, 이렇게 뜨개로 돼 있고, 약간 뭐죠? 요 마감이나 이런 게 너무 잘돼 있어요.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되어 있어서 좋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이게 칼집이 이렇게 나 있네요. 신기하게. 그래서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것들, 보정을 잡아주는 것도 이렇게 들어 있는 거고, 이렇게 플랫 슈즈입니다. 올버즈. 환경을 생각하는 신발이라서 그런지 뭐가 많이 붙어 있진 않고 포장도 심플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블랙은 요새 거의 다 품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이즈는 W8, W8인데, 이게 제가 250을 신는데 한 치수, 그러니까 0.5 한 치수, 그러니까 더 작게 주문을 했어요. 240으로 주문했거든요. 그 정도 해야 발이 조금 더 편하다고 해서, 너무 원래 사이즈로 하면 좀 크다, 큰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문하면서 사이즈를 고민했는데, 처음 신어보는 거라서 사이즈가 어떨까 했는데, 제가 지금 나이키 니트를 신는데 이게 250 사이즈거든요. 근데 사이즈를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사이즈를 재보려고, 보면 끝에서부터 이렇게 재서 앞에까지 하면 똑같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250 사이즈는 240 정도 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신어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이게 이렇게 사이즈 비교하려고 제가 꺼낸 거죠. 이것도 250이었고요. 39였고, US는 8이었고, 이게 이거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240. 너무 조그맣게 써 있어 잘안 보이죠. W8밖에 안 보이죠. 그 안에 보면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보시고 사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되게 가볍고 신축성이 좋아요. 올버즈라고 해서, 어쨌든 저도 처음 신어보는 신발이라서 신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발에 신으면 어떨지 한번 신어봤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언박싱해서 양말 신고 막 신었는데도 되게 편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신축성이 좋다 보니까 그냥 이제 250이거든요. 딱 250? 250이고, 와이드, 볼이 좀 넓고. 그래서 근데도 양말 신고 신었는데도 올버즈 사이즈. 양말 벗고 다시 신어봤는데 훨씬 더 편안하죠? 그리고 라인도 되게 예쁘고. 검정, 블랙으로 제가 해서 블랙이라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사실 그렇고, 사이즈 240과 250, 나이키랑 비슷하게 옆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신어보지 않고 주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이 안이 폭신폭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으면 약간의 그 플랫이 원래 사이즈 키 높이가 안 되는데, 이건 약간 1cm 정도 안에 그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써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고 저기 구멍이 나 있어서 저건 웃겼고, 요게 이제 탄소 배출 뭐 이런 거 표시됐나?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본 거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5.3 kg. 그러니까 뭐 탄소 배출이 얼만큼 되냐 이런 거. 양쪽을 신어봤어요. 제가 이제 양쪽 발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걸 이거 신고 느꼈는데, 이제 신발 앞뒤로는 딱 맞고 오른쪽 발볼이 더 넓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다른 신발 신을 때 오른쪽 발 이게 앞에 나온 게 조금 맨날 그랬는데, 이 신발 신고 알았어요. 올버즈 덕에 제가
신발 오른쪽 발이 약간 좀더 넓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어쨌든 너무 마음에 드는 신발이고요. 사무실에서 편하게 신고 다닐 것 같아요. 약간의 굽이 있고요. 뒤에도 마감이 되게 잘돼 있어요. 올버즈기 표시도 되어 있고, 정말 깔끔한 스타일. 이게 가격은 얼마 주고 샀는지는 뭐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데, 사이트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는 13만 원 정도 됐고요. 책상이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잘 신어보려고 합니다. 로고까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올버즈 사이트에 가시면 만날 수 있는 플랫 슈즈였어요. 안녕.